semuanya, kami kembali lagi. Apa kabar? Yuhu. Nah,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자카르타 48의 신곡을 리액션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자카르타 48. 아, 맞아요. 우리 저번에 봤던 영상이 디리모 멜로디. 그쵸. 라는 영상이었죠. 또 멜로디 씨 좋아하시잖아요. 그때 멜로디 씨한테 푹 빠져 있었죠. 그쵸. 근데 아쉽게도 이번 영상에는 멜로디 씨가 나오지 않아요. 그분은 이제 네. 네. 최고 참. 클라스가 하이 라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영상의 제목은 자카르타 48의 랩소디. 네, 맞습니다. 랩소디라는 노래인데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어떤 음악을 갖고 왔을지 궁금하네요. 그나마나 되게 뻔하게 엄청 이쁠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빨리 영상 보도록 할까요? 준비되셨나요? 싸야, 그만해. 아요, 노토. 노토. 오, marry me. 어. 웨딩드레스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하늘하늘해. 바다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니. 어, 뒤에 배경 너무 이뻐요. 아니, 다 이뻐 지금. 너무 이뻐 다. 남자의 프로포즈를 거절하는 건가요? 슬퍼. 오. 남자분 뒷모습이 너무 잘생기셨네요. 왜 그래요? 앞모습 못 봤잖아요. 이제 커졌다 봐. 오, 박력. 뉴아. 아, 노래가 너무 이쁘다. 울면 안 된다. 자리 많이 자리 사시 바하게 좀 살아만요. 어, 너무 예쁘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다 들러리였구나. 그럼. 뭔가 공동 결혼식, 합동 결혼식 이런 건가 생각했는데 다 너무 이쁘시니까. 너무. 한편에 드라마 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어, 맞아요. 요즘에 맞아요. 한국에 웹 드라마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어, 그쵸. 이제 작은, 짧은 스토리에 드라마를 딱 보는 듯한 했는데, 노래도 너무 하늘하늘한 멜로디와. 맞아. 그런 감성의 그루브틱한 리듬까지. 맞아요. 그 강렬한 퍼포먼스는 없었지만 되게 편하게 즐겁게 들을 수 있는. 내 말이야. 되게 좋았고, 그리고 와, 너무 다들 예쁘시네요. 보석이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는 느낌. 어, 지금 자카르타 48분들을 물건 취급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 그리고 배경이 너무 예쁘지 않았나요? 배경을 빼놓을 수 없었죠. 어, 진짜 그 자카르타 48분들 너무 예쁘고, 그리고 뒤에 배경까지 너무 예쁘니까 눈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전 그 선셋에서 한번 반했잖아요. 진짜. 맞아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볼 수 있죠. 아, 가야 된다니까요. 제품을 이렇게 말리지 마세요. 어, 그 이제 선셋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와, 너무 멋있어요. 지산 씨는 프로포즈를 받으면 어떤 곳에서 받고 싶어요? 어, 저요? 뭔가 혼자만의 상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사실 잘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까 그런 배경에서 프로포즈 받는다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모든 여자들의 꿈을 드라마로 이렇게 쫙. 혹시 천원 씨는 만약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면 어디서 프로포즈 하고 싶으세요? 로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없는데요. 오케이, 정한 씨 결혼 못 가고요. 없어요. 결혼식 축가로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오, 아주 좋은 포인트 같아요. 약간 편곡을 해서 어쿠스틱 버전으로 감미롭게 신랑 신부에게 불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멜로디도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네, 맞아요. 혼자 부르기도 좋을 만한. 맞아요. 어렵지 않고 아주 하늘하늘하게. 네, 의미가 맞아요, 뜻깊은 맞아요. 그런 가사니까. 아, 네, 맞습니다. 축가에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럼 제가 천원 씨 결혼하신다면은 이 노래 불러드릴게요. 아니, 노래 불러드릴게요. 한국말로 번역해 주실 거죠?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부모님 이제 딱, 아? 아유, 글로벌하게 가야죠. 어? 인도네시아 분이랑 결혼하실 거 아니었어요? 아, 벌써 정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노래 불러드린다고 한 건데? 한국에도 여자가 없는데 인도네시아까지 갔을 텐데. 오케이, 아, 너무 잘 봤고요. 청원 씨가 인도네시아의 피앙세와 결혼하는 날까지 영상 계속됩니다. 비디오 리닝 선배 디시니스 마냐 짜잔!